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주의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안경원에서 시력이 좀 불편한 분들의 시력도 개선하고 있고 일반 안경도 그래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망막이나 수정체 또는 라식이나 라섹 후에 시력 불편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특수 안경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안경의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일 저희가 이 안경을 경상북도로 고객님이 계신 집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이 고객님은 거리가 먼 저희 안경원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눈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망막에 생긴 이상이 생긴 망막 색소 변성증 때문에 오신 거였는데요. 15년도 넘은 이 이야기는 고객님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시야가 너무 좁고 야간만 되면 너무 침침하고 불편하다 싶은 생각과 불안함, 걱정 때문에 가봤을 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진단까지는 좋았지만 선생님 그러면은 제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병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큰 병원 가보시겠습니까? 결과를 받아가지고 더 큰 병원을 가서 제가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료법, 약은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약 들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 그거 써봐야 별로 개선되는 일도 없을 거니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다른 안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날부터 본인의 시력은 어떻게든 잘 보이시는 방법도 없고 안경을 바꿔서도 잘 보이는 일도 없고 눈부심도 줄 수도 없고 야간 시야 개선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과 우려 그리고 낙담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해당되시는 분 또는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야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좁아지게 되는 그런 진행성과 유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밝은 조명 또는 햇볕에 눈부심 때문에 시력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하고 날씨가 흐린 날 또는 야간이 됐을 때 햇빛이 또는 조명이 좀 적으면 침침해서 활동하거나 움푹 패인 길에 헛디딜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는 시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특수 안경을 제작해드리다 보면은 이 안경을 받으시는 분과 같이 가까이 글씨가 그렇게 흐리고 잘 안 보이는데도 나는 안경으로서 개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진단을 받고 오셨던 분들도 실제 광학적으로 좀 더 밝고 좀 더 환하게 그리고 눈부심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체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햇볕 아래서 눈부심 일반인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면 누구나 눈이 찡그려지게 되고 인상도 쓰게 되면서 손을 이렇게 또는 모자를 길고 큰 창을 통해서 차용을 한다든지 새카만 선글라스 쓰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답함을 눈부심을 개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눈부심을 줄인다기보다도 시야가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거나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가 맑지 않은 오히려 더 어두운 시야를 전달하는 그런 불편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와 패턴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필터 렌즈를 통해서 마치 유해한 물에 이제
있는 요소들을 정수기 필터가 걸러서 인체로 공급하듯이 유해한 빛, 눈부신 빛, 반짝이는 빛 이런 것들을 안경 렌즈 필터를 통해서 더 부드럽게 눈에 들어오게 해주면서 초점이 번지는 것을 보다 또렷하게 해주어서 교정시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시력적으로 빛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눈 건강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아 무슨 안경 광고인가 보다, 안경 렌즈 상품 홍보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까지 많은 고객님들과 상담했을 때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많은 병원을 가봤을 때 또는 약국을 가봤을 때도 도수안경 또는 시력 개선 여지는 당신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은 곳에서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나 보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께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일반 시력 검사보다는 정밀 시력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정밀 검사에다가 눈 초점도 측정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본인 생각과 다르게 오랫동안 시력 검사도 안 해, 병원 가면 똑같은 얘기만 들어서 또 병원 가기도 싫어, 또 약국 가도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만 들어, 이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보다 시력이 더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쪽 주로 쓰는 한쪽 눈은 바라보지만 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쪽은 눈 초점 방향이 아래쪽이나 위쪽 또는 다른 방향으로 초점이 흐트러져서 더욱더 거리감을 분별하기가 어렵거나 초점을 모으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시력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누가 좋은 걸까요? 이런 상황은 아무도 안 좋습니다. 시력적인 개선을 원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력이 안 좋아질 거다 또는 시력 개선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시력 검사를 통해서 정말 개선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눈이 부드럽게 볼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눈을 편하게 맑게 볼 수가 있고 근거리의 작은 글씨도 눈을 덜 찡그리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력적인 부담을 더 줄이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눈부심을 줄이고 실내 조명에서의 빛에 대한 자극을 더 줄인다면 그러면서도 좀 더 맑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시력관리에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직접 체크하지 않고 노크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낙담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에서에 대한 눈부심 있는 분도, 햇볕에 대한 눈부심 있는 분도, 그리고 눈을 찡그려가면서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망막색소변성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과 상담했을 때 공통적인 분모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 또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